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선되고 4일 만에 국방부를 직접 찾아와서 3월 말까지 빼달라, 국방부를 빼달라고 했거든요. 단 4일 만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풍수지리 전문가가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노선이 변경이 되는데 예. 공교롭게도 변경된 노선 끝자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원래 오늘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순방 기간을 연장해서 전격 방문한 겁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수사하던 책임자가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대회 첫날부터 난항을 거듭해온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결국 닷새 만에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technology that is applied to clean the waters by Japan is not effective in removing radioactive tritium. This technology is unable. 오히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아!